안녕. 오늘 시간에는 꽃게를 한번 만들어 봐요. 준비물은 260큐 풍선 두개 문제고요. 저는 눈을 사서 붙였어요. 260큐 풍선 두 개, 노란색하고 초록색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먼저 꽃게의 몸을 한번 먼저 만들겠습니다. 노란색 풍선에 바람을 6번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 묶어주세요. 먼저 접어보기를 하나 할게. 한 세 마디 정도의 접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매듭 풀리지 않게 안으로 두 번, 두번 넣어주시고요. 조그만 두 마디에 꼬집어보기 하나 할게요. 살짝 들어서 비틀어 주시고.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4마리, 6마리 정도의 흰거래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같은 길이 같이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또 같은 길이를 하나 만드셨어요. 요거를 요 안으로 집어넣게요. 밀어넣기. 살짝 벌려서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해야겠어요. 요번에는 반대로 꼬집어보기를 먼저 방울 하나 만드셨어요. 살짝 들어서 꼬집어보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접어보기 한세 마디 정도의 접어보기 하셔갖고요. 같이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개의 몸이 완성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가위로 자를게요. 살짝 끝에 가위집을 내셔갖고요. 바람이 살살 빠지면 한번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개의 몸통이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집게다리를 한번 만들게요. 초록색 풍선에 바람을 4번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 묶어서 본인의 한 4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요 방울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해서 구부려져서 이렇게. 그래서 요 매듭과 같이 돌려주시고요. 매듭이 풀리지 않게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주시고요. 두 마리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두 마리에 꼬집어보기 할 거예요. 방울 하나 만드셨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잠그는 거예요. 살짝 들어서 비틀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빙자로 세워지죠. 그다음에 네 마리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요 만든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노란색 풍선 요 긴게 아닌 작은 거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바람이 뒤로 가게끔 꾹 눌러서요. 꾹 잡아당겨서 반대편에 작은 방울에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이시죠? 초록색이 그냥 풀려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요번에는 이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네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그다음에 두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꼬집어보기 살짝 들어서 비틀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그다음에 네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이 방울보다는 조금 길게 찌개발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요. 가위질만 살짝 내서 바람을 뺄게요.
해서 한번 흘리지 않게 묶어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친구들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저는 준비한 눈을 붙여볼게요. 옆으로 가는 개가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